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절 말씀 한절인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작곡가 중에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 유명한 대곡 천지창조의 작곡자입니다. 어떤 날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곡은 어떻게 한결같이 이렇게 다 경쾌합니까?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환희가 넘치는 그런 곡을 어떻게 한결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내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기에 그 기쁜 마음이 바로 이 음악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이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만은 정말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과 같은 삶 속에서 기쁨을 갖고 산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큰 걱정, 작은 걱정, 보이는 걱정, 보이지 않는 그런 걱정거리가 겹겹이 쌓여있는 환경 속에서 정말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같은 일을 해도 기쁨을 가지고 하면 그 일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지만 그러나 그 아이로 인한 기쁨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일을 하는 목적이 확실하지 않을 때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에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럼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하여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거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생각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알아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또는 충분하지 못하게 알고 있었던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라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환경이 문제라고 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환경이 이래서, 환경이 피곤해서, 뭐 환경이 원치 않아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핑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문제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이웃을 섬기며 주님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 생각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삶과 환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곳에는 기쁨이 생길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 때만이 기쁨의 낙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자꾸 옛날 것에 넣으려고 할 때 거기는 절대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자타가 공인하는 참 인류 역사 최고의 낙을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서 전도서 2장 4절 이하에서 솔로몬은 자기는 왕으로서 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일을 다 해봤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않고 다 해보았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해보았지만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헛바람 잡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도 그들이 고백이 참 별거 아니더라, 헛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만큼은 예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그런 위치에서 정말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살았다면 난 절대로 헛바람 잡는 것과 같이 살았다 이렇게 난 고백 안 해. 나는 정말 멋있게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위치에 가면 우리도 별 수 없이 그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문제가 그것이죠. 우리 모든 믿음이나 삶의 선배들이 말해준 것 우리도 역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항상 생각은 나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나는 다르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인 낙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솔로몬이 고백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통해서 얻는 기쁨 그것만이 영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의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짧은 말 한마디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러나 이 속에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는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에 의해 얻는 기쁨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많이 가졌고 누가 많이 이루었고 그런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관계 중요합니다. 소유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쌓아놓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 영혼아 여러 쓸물건을 쌓았으니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바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얻은 기쁨만이 참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잘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바다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환경입니다. 소유가 전혀 없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소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쁨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7절에서는 소유가 없는 형편을 말해줍니다. 아주 가난한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런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18절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박국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란 뜻이죠.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유에 대한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기쁨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을 때 그 기쁨, 물론 크지요. 그 기쁨도 있습니다. 그 기쁨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쁨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참 기쁨,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기쁨을 우리들이 누려야 합니까? 구원에 대한 기쁨이죠.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70인 전도대를 예수님이 조직해서 전도여행을 시키고 70인 전도대가 전도여행을 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주 흥분된 그런 모습이죠.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벌벌 떨면서 쫓겨나갔더니, 여러분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새로운 능력 체험에, 어쩌면 자기들이 생전 처음 할지도 모르는 능력 체험에 제자들이 익사이팅해 갖고 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더이다. 얼마나 익사이팅해서 예수님에게 보고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쁨하고 예수님이 기쁨하고의 수준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쁨의 수준이 제자들이 수준 정도에 지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모든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기뻐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능력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까? 순종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능력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말씀 하나하나에 대한 순종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능력에 대한 기쁨이 컸습니까? 정말 구원에 대한 기쁨이 컸습니까? 솔직히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 생각을 다시 정리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생각이 순종이나 구원에 대한 기쁨 관심보다 능력이라고 하는 그 자체 보이는 것에 더 많이 쏠려져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백업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맞추자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의 위치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있는가?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반성과 회고가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나님의 관계가 나하고 바르게 되어 있으려니 생각하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짓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진리의 물, 감사의 물, 사랑의 물, 소망의 물을 우리는 퍼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이 우물의 물을 퍼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확실한 고백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고백 구원의 고백 이런 고백은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아, 어제 했는데 오늘 뭐 또 합니까? 아니죠. 어제 했어도 오늘 또 할 수 있으면 또 해야 합니다. 지금 했지만 했다 저녁에 또 할 수 있으면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1에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였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자란다는 말을 하는데 그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이 변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하나님화되어지는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는 단순히 어떤 교리도 아닙니다. 어떤 사상도 아닙니다.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어떤 신학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상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떤 교리나 사상이나 조직, 신학 이런 것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딪히는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딪히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청년으로 부딪히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돌이라 그랬어요. 반석과 같은 돌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부딪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스러지겠다 그랬죠. 그렇게 또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는 어떤 교리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곳에는 변화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생명으로 보는 사람, 생명으로 믿는 사람, 생명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돼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즐거워져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자기 생활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늘어가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음이 자라는 증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있습니까? 봉사에서 기쁨을 찾고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함으로 기쁨을 찾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열정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결단이 생기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이 자라갈 때 하나님은 물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럼 우리는 기쁨을 어떻게 찾습니까? 섬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오셨고요. 또 그렇게 사셨고요. 지금도 우리와 그렇게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하나 있죠. 한국 사람들이 하기 참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뭔지 아십니까? 섬기는 겁니다. 양보하는 것.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섬기는 거, 양보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참 못해요. 참믿음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참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능력을 행하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은요, 세상 이방 사람들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여러분, 능력에 관심 갖지 마세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섬김의 삶이에요. 예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섬겼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은 무시당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요, 끝까지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도 한국 교회가 자꾸 그런 것들 때문에 갈라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섬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왜? 어떻게든지 자기 목소리를 크게 해서 관절시켜야지. 엘레연우교회 여러분, 지금 뭐 이거 다 신문지상에 다 공개된 거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지금 재판 걸렸지 않습니까? 지금 한 몇 달 동안 양쪽 측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된 게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60만 불이 넘는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양쪽 측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한 것이고, 물론 미국 교회도 문제는 있어요. 뭐 미국 교회하고 문제 없겠습니까? 크고 작은 자잘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는 이렇게 극단적인 것까지는 거의 안 갑니다. 전 갔다는 소리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근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럽니까?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좋은 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자기 고집을 주장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절대, 절대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절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 가끔 그런 말 잘하죠. 난 죽어도 못해. 그래서 죽는 것보다 낫죠.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이겼다 졌다 말할 수는 없지만 구태여 이긴 것으로 따지자면 누가 이겼습니까? 겸손한 삶입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죠.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 마음속으로부터 겸손한 사람이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겸손과 섬김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것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참 헌신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앙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모습, 그런 사람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죠.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앙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 삶 하나하나, 걸음 하나하나까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드리는 삶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언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전에도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마음속에 강한 어떤 몽둥이 같은 것이 딱 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음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결단해서 인도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인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많아 몸도 많이 쇠약해지고 해서 이제는 내가 고향 땅에 가서 묻혀야 되겠다 하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환영식장 그를 초청해서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돌아왔지만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인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그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당신의 뒤를 이어 인도 선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 알렉산더 더프는 그것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 선교를 위하여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한 명도 없군요. 여러분, 저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내 뼈를 묻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인도를 사랑하며 거기서 나의 뼈를 묻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인도의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인도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림과 헌신의 결단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 시간, 물질, 재능, 기도를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 삶 전체를 선교사나 사역자로 드리든지 그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이죠. 드릴 때의 기쁨이 받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사랑함으로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성장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과 겸손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